자, 마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바뀐 언론중재법대로라면 실제로 장관 비리 같은 건 취재해서 보도하기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은 조국을 지키는 법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조국 지키기법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법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여론 통제를 완성시키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반드시 국민은 심판한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정의당 등과도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독립성을 더 위축시키고 책임성만 계속 부과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상들을 향해서 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졌다고 경고했고 이에 앞서 진보 성향의 언론개혁 시민연대조차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